언니 술 마시는데 왜 살은 쪄요? 1 소주 1 물. 너도 소맥 굉장히 좋아하는데 맥주 때문에 다이어트 망치는 친구들 많은데 살이 좀 덜 찌게 먹는 방법에 샨토끼입니다. 최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. 언니 술 마시는데 왜 살은 쪄요? 너는 좀 술 마실 때 특이하게 버릇이 있는 것 같아. 오늘은 그래서 제가 자타공인 다이어터로서 그렇지만 술을 좋아하는 주당으로서 다이어트 하면서도 술을 좀 영리하게 먹는 그런 방법, 살이 좀 덜 찌게 먹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가초! 자, 먼저 첫 번째 습관인데요. 전 소주를 좋아하니까 소주 한 잔 탁 마시면 전 뭘 마셔요, 무조건.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음료수라도 한 잔 꼭 마십니다. 1 소주 1 물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.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요. 그런 습관이 있고 예전만 해도 그냥 콜라를 잘 마시거나 사이다를 마셨죠. 근데 그걸 제가 싹 바꾼 게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들을 마시게 됐습니다. 제로 콜라, 제가 제로 콜라는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0칼로리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집에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음료인데 웰치스 포도맛인데 제로예요, 여러분. 이게 근데 맛이 똑같아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포도맛도 있고 딸기맛도 있거든요. 근데 그 둘 다 진짜 웰치스랑 똑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집에 안 떨어지게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. 링티 제로. 이 두 개는 거의 저희 집에 박스로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 아이들입니다. 링티 제로도 이거 마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% 부족할 때 그런 맛이거든요. 그래서 술 마실 때도 잘 먹고 술 마신 다음 날도 정말 벌컥벌컥 좀 잘 마셔주는 그런 음료라서 이 두 개가 이제 필수적으로 자주 쟁여두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요즘 뉴페이스가 있어요. 나랑드 사이다. 사이다가 또 나와요. 제로예요, 이것도.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. 파인애플 맛.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. 요즘 떠오르는 색별. 핫한 아이. 사이다는 이 두 종류로 제로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? 밀키스 제로 있는 거? 진짜 놀랍지 않아요? 제가 밀키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밀키스도 제로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닥터페퍼. 또 닥터페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? 요것도 제로가 나옵니다. 제로 슈가. 그러니까 너무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. 진짜 이렇게 진짜 맛도 똑같잖아요. 조금 덜 단 느낌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료를 같이 마셔주는데 제로도 싹 바꿨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나름 이거 신경 쓰면은 다이어트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소맥. 소맥 파들 있죠. 저도 소맥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보통은 맥주는 아예 안 먹거든요, 저 같은 경우는. 진짜 맥주가 살이 많이 쪄요, 여러분. 제 주변에도 맥주 때문에 다이어트 망치는 친구들 많은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. 바로 요 제로 맥주입니다. 0.0 말고 0.00이어야 돼요. 칼로리가 근데 거의 0이에요. 13.8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거 세로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소맥을 만들어 먹습니다. 소맥을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요거 강추입니다. 요거 얘기하면서 소주도 자연스럽게 요 세로로 바꿨거든요. 제가 최근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 대부분 젊은 여성분들은 다 세로 드시더라고요. 세로도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주로 얼음 꽉 채워가지고 얼음잔에다가 요렇게 따라서 같이 해서 먹는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. 확실히 다이어트 할 때는 그 방법이 좋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있어요. 칵테일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? 토닉도 제로가 나와요. 그거 같이 섞어서 먹는 토닉 있잖아요. 그 토닉도 제로가 나오는데 약간 사이다 만드는 그 토닉도 제로가 있고 그 홍차 토닉도 0칼로리가 나오더라고요. 진짜 세상 좋아졌다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. 안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아예 안주를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없으면 좀 못 먹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주로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오이를 쫑쫑 썰어요, 여러분. 쫑쫑 썰어가지고 고추장 된장에 싹 찍어 먹는 겁니다. 더 먹는 살 안 찌고 굉장히 도움돼요, 여러분. 그리고 두 번째는 김. 내 사랑 김. 김을 초장에 찍어 먹어요. 자극적인 맛이긴 하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 다음날 엄청나게 살이 찐다거나 이렇진 않아요. 그래서 김을 초장에 찍어 먹는다. 그리고 좀 뭔가 씹고 싶다 이럴 때는 황태 많이 먹습니다.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. 저는 짠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다이어트 할 때 짠 거를 너무 안 먹으면 오히려 폭식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짠 거랑 좀 담백한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잘 안주를 살짝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후기나 이런 거 다이어트 하는 거 지켜보고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 너무 굶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먹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, 여러분. 왜냐면 요요도 안 오고. 그래서 오늘 요 팁은 정말 일상적인 제 습관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요걸 찍기 전에 이게 꿀팁이 되려나 싶긴 했는데 이걸 해야 돼 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시다가 요걸 하면은 다이어트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합시다 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깡촌!